우선 이제 큰 흐름은 상승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선 이제 1주택자가 되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투자다라는 네. 게 제가 수없이 많이 지론이시죠. 투자 지론 이 얘기한 겁니다. 이게 최고의 투자다. 북쪽에서는 이런 식의 환승센터에서 내정거장을 접근했을 이런 지역들은 미래가치가 상당히 괜찮죠. 아, 서쪽에서 하나 빼놓은 게 있습니다. 어디요? 환승은 아닌데 네, 벌써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 정리할 시간인데요. 내년 부동산 시장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박갑수 KB금융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저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바로 본론으로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다시 집값이 좀 꿈틀대고 있는데요. 네. 사람들 관심이 연말이지만 다 이제 내년에 쏠려 있죠. 올해 엄청 올랐는데 내년에도 계속 오르느냐 이게 뭐 초미의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내년 시장은 나름대로는 올해의 그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의 그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이제 경기도 쪽으로 좀 확장되는 이런 추세, 물론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광역시는 사실 전체적으로 거의 다 올랐어요. 광주가 상승폭이 조금 작았을 뿐이고 나머지 뭐 네 군데는 다 여전히 이제 상승세로 완전 이제 흐름이 잡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타 지방에서는 역시 제일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죠. 세종시의 상승은 뭐 놀라울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반전이 나타난 곳은 이제 경상남도, 제주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주도는 물론 아직 반전의 폭이 크진 않습니다만 경상남도는 이제 상당 부분 반전에 성공해서 뭐 그야말로 이제 18일자부터 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게 되는 게 또 창원의 일부 지역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시장은 전국적으로 좀 살아난 이런 분위기가 있다. 이게 이제 내년에도 상당 부분 이어질 개연성은 농후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그러니까 계속 집값이 오른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우선 근데 큰 흐름은 상승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물론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이제 고가 주택 위주로 너무 많이 오르면서 다소 약간 이제 쉬는 그런 상태였는데, 중저가 지역으로 확대된 이런 양상이 다시 약간은 또 이 도심 강남으로 쏠리는 이런 또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서 다소 좀 집중이 좀 생길 수 있는 이런 우려마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서울에서는 만약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된다면 지금 이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대부분 이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네. 다주택자분들이 네. 그래서 집을 이제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양도세 중과 때문에 이걸 팔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네. 국면이에요. 그래서 매물을 확대해서 가격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식의 아주 전향적인 그런 대책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뭐 기대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올해 강남 오르고 이게 후순위가로 전국 다 한 바퀴 돌아서 오르고 다시 지금 강남 또 오르고 있는데, 이 사기는 내년에 반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풍선효과라는 것을 사실은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서울이 강남이 오르니까 따라서 올랐다라기보다는 그 자체 지역의 내재적인 그 수급 불균형 문제가 이미 그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의 집값이 올라간 것은 서울에서 밀려나는 이런 그 수요도 일부 있지만, 그것보다는 경기도 자체에서도 이미 수급 불균형 문제가 먼저 불거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또 가격이 오를 요건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서울에서 넘어오는 수요가 좀 가세했다. 예를 들면 이제 수원 같은 경우 우리가 상반기에 수용성으로 대표되는 이런 상승 지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수원이라든가 뭐 용인, 성남을 얘기하는 건데, 이들 지역은 공통점이 뭐냐면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성남은 100만 명이 안 되지만 이 두 군데 100만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입주량은 극히 뭐 1000가구 전후에 불과한 네. 이런 저 아주 극심한 공급 부족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됐었고, 그다음에 뭐 신분당선 호재라든가 이런 개발 호재가 가세되면서 가격이 오른 거고, 거기에 이제 서울에서 뭐 일부 밀려 나오는 이런 것을 네. 이제 보고 풍선 효과라 했는데, 사실은 풍선 효과는 정확하게 맞진 않는 현상이에요. 이미 올라가고 있었는데 거기 약간 가세한 측면 이런 거라고 보게 되면, 물론 이제 풍선 효과로 얘기하면 설명은 쉬워지긴 하겠는데 그건 아니고,
풍선 효과가 약간 가미되는 형국 정도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도 시장이 이제 여전히 뜨거울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가장 문제는 지금 집이 없는 분들이에요. 없는 분들. 네. 이분들이 이제 내년에도 그러면 나는 주어진 한계에서 영끌을 해야 되냐, 아니면 뭐 네. 다른 걸 기대를 해야 되냐, 갈림길에 서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1주택자가 되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투자다라는 네. 게 제가 수없이 많이 지론이시죠, 투자 지론. 뭐 얘기한 겁니다. 1주택이 최고의 투자다. 1주택이 네. 최고의 투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물론 영끌을 장려하고 싶은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출을 받으면 상환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내 집 마련을 저는 전제로 하는 거여서 무조건적인 매입은 이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금리가 좀 올라간다든가 하게 되면 이걸 상환하고 생활 여력이 아주 또 위축될 수 있는 그럴 경우 이제 나타난 현상이 하우스 푸어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한 7, 8년 전에 하우스 푸어의 경험들이 다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상황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환 능력을 점검한 후에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제 무주택자는 전세에 살면서 1, 2년 후에 뭐 가격을 하락해서 조정이 되면 사겠다 이런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기다리게 되면 내년도에는 오히려 전세난이 조금 더 불안해질 수 있는 여지가 더 큰 시장이에요. 네. 과감하게 자금 여력이 갖춘 상태에서는 매입을 서둘러야 되는 것이 우선 자체적으로는 맞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1주택자는 전세에 머물게 되면 전세보증금 예를 들면 5억 원은 1년이나 2년 후에 뭐 4년 후에도 똑같이 5억 원이에요. 다만 이제 이 5억 원 내가 나중에 전세보증금 더 올려줘야 되는 이런 부담까지 안고 있는 5억 원인 건데 이 5억에서 만약에 뭐 2, 3억 정도 이렇게 뭐 대출받아서 집을 사게 되면 이 8억 원짜리라는 뭐 아파트가 이를테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가 되면서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까지도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집을 사서 이 상황을 누리는 것이 조금 더 좋다. 그러면 또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냥 속된 말로 집값이 떨어지면 내 집값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떨어지는 거여서 나의 큰 자산 손실은 크지 않고요. 어차피 내가 1주택에 내 혼자 사는 거지 않습니까? 뭐 투자 개념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집이라는 거는 이제 사용 가치, 거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래 본래 목적, 평안하게 주거 안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거는 달성이 되는 거예요. 예. 다만 이제 금액이 떨어졌다는 이제 우려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이것 또한 떨어질 때가 있으면 이제 올라갈 때가 있는 거다시피 올라갈 때 내가 충분히 방어가 되고 그 기회를 같이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집을 가진 상태에서는 주거 사다리 개념, 사다리 개념이에요. 한 단계 올라가서 계단을 또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연속선상에서 갈아타기가 상당히 수월해요. 네. 집이 있는 상태에서는 약간의 평수를 늘린다든가 지역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뭐 새 집으로 갈아탄다든가 이런 식의 대응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1주택자를 마련해서 얻을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서울에서 지금 집을 사는 거는 사실 좀 무리고 네. 그래서 이분이 서울에 살려고 했지만 그건 힘들고 그렇다면 뭐 지금 가격이 지금 꿈틀대고 있는 파주, 일산, 뭐 용인 네. 이런 데로 지금 살까 아니면 네. 너무 올랐다 지금 거품이지 않느냐 네. 안 살까 누가 이제 조언을 하면은 사라고 조언을 하시겠어요? 우선 뭐 서울은 역시 이제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고가 주택 기준이 아직은 9억 원인데 이 네. 9억 원을 넘는 주택이 상당히 많고 사실 9억 원도 이 생애 첫 집을 사는 차원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금액이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일상적인 급여 생활자가 그럼요. 9억짜리 집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거의 꿈도 꾸기 어려운 금액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서울에서 집을 사는 거는 생각만큼 쉽진 않지만 네. 서울에서도 이제 외곽 지역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여력이 된다면 지금 예를 들면 뭐 20평대라도 뭐 재건축의 기대치가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뭐 충분히 한번 이제 서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만약에 7, 8억짜리를 서울에서 20평대를 사서 재건축의 기대치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게 새 아파트로 바뀌어서 33평을 한 1, 2억 정도 내고라도 바꿀 수가 있다고 하게 되면 예. 지금 서울의 외곽 지역의 새 아파트로 변신하는 이런 뭐 재건축 재개발 통해서 변신하는 새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지금 너무 가격이 올랐지만 12, 뭐 13억 이 정도까지 합니다. 예. 그러면 뭐 한 7억 정도에서 한 1, 2억 추가 분담금을 넣어서
예를 들면 뭐 8, 9억 정도를 가지고 12, 13, 14 뭐 이 정도의 기대치를 가질 수 있다면 서울에서도 충분히 매입을 해야 된다로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차선책이죠. 서울에서는 도저히 상황상 내가 매입을 하기 어렵다면 네. 주변 경기도 중에서는 아주 미래에 접근성이 뛰어난 이런 지역들 위주의 매입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뭐 당연합니다. 철도를 통해서 역세권을 분석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신분당선이 됐던 신안산선이 됐던 그다음에 이제 미래의 기대치는 이제 GTX잖아요. 네. Great Train Express. 아, 그겁니까? 아, Great. 몰랐어요. 예. 뭔가 기대가 네, 있어 네, 보이지 네. 않습니까? 자, 이 GTX의 그 특급 열차에 환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결국 서울 주변에서 서울을 10분대에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외곽 지역에 내가 있으면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 역에서 일반 그 지하철 전철을 타고 두세 정거장만의 그 환승역을 접근할 수 있다면 서울을 뭐 그냥 간단하게 20분대에 접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뭐 용인 같은 경우 이를 들면 이제 GTX가 용인 구성역이에요. 용인 구성역. 네. 거기에는 이미 이제 기존의 분당선이 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분당선에서 한 두세 정거장만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의미 있는 그 접근성 개선이 되거든요. 네. 그 연계가 가능한 이런 지역들 그런 이제 지역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제 요소에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일산 쪽, 고향 쪽을 따지게 되면 대표적인 역이 제가 매일 얘기하는 서북의 판교를 일컬을 수 있는 대곡역에서 대공역. 몇 정거장 안쪽에만 있을 수 있다면 거기 대곡역은 경의중앙선 뭐 3호선이 가고 이제는 대곡 소사선까지 연결되는 또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곡역. 그다음에 이제 뭐 서남 쪽에는 GTX역은 아닙니다만 광명역 같은 경우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광명역에서 연계된 뭐 몇 정거장 안에 접근이 될 수 있는 광명역은 이제 역시 또 신안산선이 또 핵심적으로 놓여지게 되고 여기에 이제 그 월판선 판교에서부터 월곡까지 가는 이 라인까지도 또 같이 가서 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교통 입지가 되는 자리예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뭐 동남쪽은 말씀드렸던 이제 용인 구성 정도가 바로 위에는 이제 뭐 임해니까 거기는 판교나 분당이니까 그 밑에 그런 정도 자리. 자, 그다음에 이제 동북 쪽을 가게 되면 별내역입니다. 별내역은 뭐 기존에 이제 경춘선이 라인이 있잖아요. 그럼 별내역에서 뭐 말씀드린 대로 뭐 두세 정거장 안쪽 뭐 이런 쪽에 가게 되면 거기 이제 별내는 GTX 역이 아주 GTX 비노선의 또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접근. 그다음에 북쪽에서는 의정부 이런 식의 환승센터에서 몇 정거장을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은 미래 가치가 상당히 괜찮고 아 서쪽에서 하나 빼놓은 게 있습니다. 어디요? 환승은 아닌데 아 부천 종합운동장. 부천 종합운동장이? 아 이건 좀 신선한데. 제가 강추하는 곳이었어요 한 2년 전부터. 왜요? 아 물론 지금 이미 많이 올랐죠. 올랐죠. 네. 슬금슬금 올랐죠. 소사에서 대곡 가는 선이 여기에 서게 돼요. 자, 소사에서 부천 종합운동장 거쳐서 원종, 김포공항이에요. 김포공항까지 이제 두 정거장인 거예요. 그럼 김포공항에 가면 이제 9호선이 됐던 5호선이 됐던 인천공항철도가 됐던 다 연결되고 거기에 이제 대곡까지 연결돼요. 대곡 일산까지 쫙. 그래서 이 부천 종합운동장의 주변에 머문다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이제 기존의 7호선 따라서 중동, 상동으로 연결되는 물론 이제 부평까지 해서 쭉 나중에 이제 뭐 청라까지 연결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렇게 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부천 중상동에 머무는 가치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중저가로 볼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중저가라 하면 굳이 금액을 얘기하면 네. 뭐 한 5, 6억 정도 해서 다 이제 저는 무조건 33평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의미 있는 접근이 가능하다. 일기 신도시 중에 뭐 우리가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 이런 네. 일기 신도시 중에 이제는 이제 30년이 돼가다 보니 이제 리모델링 주기가 나타나게 돼요. 그렇죠. 아, 리모델링에서의 또 장점이 뭐냐면 중대형 아파트들 뭐 40평, 50평, 60평 이런 아파트들을 세대 구분형으로 칸을 막아서 별도의 뭐 원룸 투룸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변화까지 다양하게 시장에 나타날 수 있어서 뭐 이거는 이제 원룸 공급 효과도 있는 거죠. 원룸 네. 투룸을 만약에 좀 분당에 60평짜리인데 뭐 두 명이 산다고 하면 한 40평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네. 그러면 20평을 투룸으로 꾸며서
별도로 세를 주는 이런 형태의 공급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리모델링이 기존의 이제 이런 그 일기신 도시들의 변화를 좀 향후에는 좀 주도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제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는 재건축으로 리모델링 가능한 단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외곽으로 가면서 일기신 도시의 기반이 아주 좋고 교육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커뮤니티 좋기 때문에 일기신 도시의 그런 변화의 바람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이런 단지를 접근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